우리 여수를 세계적인 해양 레저 관광 도시로 만들겠다는 것이 첫 번째 공약인데요. 또 우리 여수는 해수부의 여수항 미래 100년 종합계획 용역 결과 관광 복합 거점 항만으로 조성하겠다 이렇게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또 이제 여수 우리가 세계 박람회장도 국가 산하의 여수광역 항만공사가 중심이 돼서 해양 관광 중심으로 개발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여수를 세계적인 해양 레저 복합 관광 도시로 개발해 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가 우리 여수 순천 고속도로를 현재 영역 중에 있는데 이것을 가급적 4년 내에 착공을 해서 하루빨리 고속도로 없는 도시에 운영을 시켰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세 번째로는 우리 여수 엑스포역을 광역 복합 환승센터로 만들어서 거기에 대규모 주차장 환승하는 환승 거점지로 만들고 거기에서부터 이제 신북항에서 국동항으로 이어지는 수소 트램을 만들어서 이동 편의를 도모하고, 네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어르신들이 정류장을 많이 활용을 하시는데 주 5일 점심을 공짜로 대접하고 주 식비뿐만 아니라 부식비도 국가에서 지원하고 또 인건비도 지원해서 편하게 우리 정류장을 이용하면서 좀 복지를 누릴 수 있게 이렇게 하겠다는 거고요. 다섯 번째로 여수 전남대 병원을 만들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습니다. 아시겠지만은 우리 여수대학교는 전대하고 흡수통합되면서 없어지면서 당시에 정부가 약속한 것이 있는데 여수에 대학병원과 의료기관을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전남대병원 여수 분을 만들겠다 약속했으니까 우리들이 여수 전대병원을 만들기 위한 용역을 실시해서 하루빨리 시민들의 의료 편의를 도모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우리 여수는 예로부터 호국의 고장이고 역사와 문화가 있고 전국에서 손꼽히는 관광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간 기초의회, 기초단체장, 광역단체, 국회까지 한 정당이 모두 장악하여 독점정치를 하다 보니 현재는 역사도 문화도 사라지고 여수에서 돈 자랑하지 말라던 시민들은 이제 민생을 걱정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박정숙이 5대 공약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2012년 여수 엑스포 전시 때 정부가 약속하고 현재 해양수산부가 추진 중인 특정 해양 레저 관광도시 조성사업 공모에 1조 원 예산을 여수에 투자 유치하겠습니다. 두 번째, 2005년 여수대학교를 전남대학교에 통합시키면서 약속했던 대학병원과 한방병원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무료 공공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 어린이와 부모가 함께 할 수 있는 키즈 테마 카페를 최첨단 시설로 설립하여 여수의 부모들이 행복하게 육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지방재정법을 위반하여 교환에 없애버린 여서동 제2청사를 반드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구도심권을 대대적으로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